전 안녕하세요. 사연이 8번 빈칸입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도시의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시에 더 적합한 돌연 변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도시 생활을 한다 보니까 도시에 적합한 인간형으로 변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사회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도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자연 선택의 한 가지 힘,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이제 적자 생존을 위한 그 자연 선택을 이제 그 상태를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뒤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폴스 인 아워 내추럴 셀렉션,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폴스라는 개념이 뭘 이제 여러분이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아유 왜 이렇게 빨리 안 돼. 이 의미를 이제 좀 그 이 힘 뭐야 그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것 정도로 보는 게 낫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다 하는 건데 단어는 쉬운데 감이 좀 안 왔을 수는 있어 보인다 하는 겁니다. 갑니다. The form of social order, 그 사회적 질서의 형태라는 거. 어떤 사회적 질서냐면은 that our species has invented, invented의 목적어가 사회적 질서가 되는 거죠. 사회적 질서의 형태. 그래서 우리 종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종이 만들어낸 in the past 7,000 or so years. 그래서 이제 도시, 이제 여기서 같은 사회적 질서가 생겨난 게 한 7,000년, 지난 7,000년 정도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를, 집단을 이루고 살아간 이제 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체계적인 질서, 사회 질서가 있는 이제 이때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involving cities and market and modern communication, 무엇을 포함하는 이런 이제 그 발명이냐 하면은 우리 종이 해낸 것이냐 하면은 이제 도시라든가 어떤 시장이 형성됐다든가 아니면은 현대적인 어떤 이제 통신이 이제 있었던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실제 이제 주어는 이게 되네. 예, 이놈이 주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가 아슈얼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집단을 이루고 살던 하나의 꼭 도시가 아니라도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자체로 보세요. 여기서는 이것이 분명히 뭐였냐면은 적자 생존에 이제 그 자연 선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면 돼. 이거는 이제 앞에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뒤에서 이제 잡아내야 되는 거죠. People's experience of interacting with strangers thanks to those inventions.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한 발명, 실제 이제 주어는 이놈이 주고 동사는 여기서 나오죠. 그러한 발명이라는 것은 시장도 만들어내고 도시도 만들어내고 의사소통도 하고 되고 하는 그런 것들 덕분에죠. thanks, s가 붙습니다. 덕분에 낯선 사람들과 상호 교류를 하게 되는 거, 인터랙션 교류를 하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의 경험이 결국 이제 뭐 이제 그 어울려서 이제 그 하여튼 살게 되는 이러한 경험들이 are likely changing our genes. 그래서 뭐 하는 경향이 있었냐면 changing our genes. 그래서 우리의 뭐를 유전자를 바꿔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유전자를 바꿨다 하는 부분이 여기서 force in our natural selection의 한 여기서 힘이라는 개념은 영향력이라고 보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제 의미상 같은 개념은 이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도시 생활을 하니까 우리 유전자가 도시에 맞게 바뀌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여러분이 볼 때 그냥 확 뚫었다 그런다면 이 밑에는 안 가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for example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명확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끝낸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as a species 한 종으로서 we may be getting smarter. 우리가 어쩌면 좀 더 똑똑해질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we live in cities. 도시에 사니까. 뭐 이 말은 맞아요. 강원도 도매 산골에 혼자 산다. 그러면은 뭐 똑똑해질 일이 없죠. 그죠? 산속에서 그냥 과일이나 따먹고 감 떨어졌네 감 먹고 이럴 테니까. 왜 urban culture is getting even more complex? 그냥 도시인데 그냥 그곳에서는이죠. 그곳에서는 이 도시적인 문화라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하니까 그리고 자극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demanding, 여기서 demanding이라는 것은 해야 할 거리가 많다 하는 겁니다. 요구적이다 하는 것은 번거롭다 하는 편이에요. 먹고 살면 도시에서 먹고 살려면은 좀 번거로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제 이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응한다. 하는 게 되겠죠. 도시에 살면 도시에 적응해야 되는 이 과정 때문에 이제 답이 그렇게 갔다 하는 거. 뒤로 가서 We almost certainly are evolving to have different immune system. 우리는 거의 분명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가지려고죠. 다른 면역체계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시골에만 살 때는, 강원도 산골에서만 살 때는 도시에서와 같은 면역체계는 없어도 되는데, 면역체계를 가지려고 진화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앞에서 changing our genes 같은 개념이에요. change가 변하다인데 여기서는 이것도 지금 발전하다, 진화하다 하는 것이 변화한다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체계 자체까지 변화한다. 그럼 여기서 면역체계라는 것이 앞에서 봤던 뭐와 같아요? change our gene에서 gene의 일부분으로서 면역체계를 지금 끄집어낸 거다. 이렇게 보면 돼. and 그리고 related physiological trait. physiology는 생리학입니다. 그래서 생리학적인 어떤 특징과 이것은 또 관계가 있기도 하다 하는 거죠. 도시에 살다 보니까 매연이 심해서 콧물이 너무 질질 난다. 산에서는 안 났는데. 그래서 콧물이 안 나는 면역체계가 생겨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as members of our species. 뭐 함에 따라냐면은 우리의 인간, 이제 우리 종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live in denser and denser aggregation. 뭐 함에 따라, 삶에 따라 점점 더 그냥 오밀조밀, 오밀조밀한 이 군집입니다. 군집 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여기서 그래그라는 것 자체가 몰려든 것, 집단을 얘기돼요. age는 강조, 더의 의미가 되고. and as people, 그리고 뭐 함에 따라 as people move over ever네. 사람들이 이제 이동함에 따라서 over ever longer distances between cities.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춘천으로 이제 점점 더 이제 먼 데로 이제 옮겨감에 따라. which, 근데 그것이, 그럼 여기서 옮겨 다니고 뭐하고 면역체계 생기고 하는 이 앞에 내용 전체를 받아요. 그럴 때는 단수라 받는다 하는 거죠. which give rise to new sort of epidemic. 근데 그것이 부산에 살다가, 그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가니까 부산에서 어패류에 의해서 걸렸던 그 무슨 병이 있다 치자고. 그럼 그 서울로 옮겨진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발생시킨다 하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에퍼데믹. 에퍼데믹은 이제 풍토병이라는 얘기죠. 부산에서 어패류 먹고 서울 가가지고 옮겼다.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보세요. 사람이 몰려 살다 보니까.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은, mutations appear to have recently arisen. 그 뮤테이션이 이제 뮤테이션의 이제 그 변종이죠. 돌연변이가 뭐한 것처럼 보이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어법에서 어법으로 보자면은 have arisen 이렇게 나오는 거, 완료형이 나오는 거, arise 그러니까 생겨나다 하는 건데 최근에 생겨난 것처럼 보인다는 게 지금 우리가 오늘 생각했을 때 생겨난 것은 더 앞선다 하는 시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생겨난 것 같다 하는 거죠. 이 변종이 in our species 우리의 뭐에서 종에서 어떤 변종이냐면은 이 봅시다. The compound resistant to epidemic of typhoid newly made possible by urbanization and long distance trade in Europe in the past few thousand years. 좀 긴데 컴포는 주다, 수혜하다 하는 거예요. 그 주는이죠. 뭐를 주냐면 리지스턴스를 준다. 그러니까 저항력을 주는 무엇에 대해서, 에프는 풍토병에 대해서 저항력을 주는 이제 우리 이제 종에서 뭐야. 실제로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건 이걸 가리킨다고 봐도 됩니다. 이 종도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어떤 면역성을 주는 거죠. 풍토병에 대해서 면역성을 갖게 된다고 보세요. 어떤 풍토병이냐면 장티푸스 같은 경우. 어떤 장티푸스야? 새로 생겨난 장티푸스. 그죠? made possible 보니까는 만들어진 게 가능한 무엇에 의해서냐면은 도시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도시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장티푸스에 대한 내성을 이제 주는 인간, 그 여기서 간단으로 보세요. 주는 인간 생겨나게 된 이런 그 종이 나타난 것 같다 최근에. 그리고 and long distance trade.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놈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by long distance trade. 그러니까 장거리 그 교역이죠. 교역과 도시화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언제, 그 저기 이제 과거에 몇천 년 전에 뭐 이랬던. 그래서 이제 그 도시화에 이제 그 있는 것이 사람의 유전적인 어떤 요소를 변화시켜서 뭐 이제 뭐야 그 자연 선택의 한 이제 그 요소가 된다 이 얘기예요. 생각보다 좀 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 밑에 잡아내는 게 뒤로 갑니다.